생활 가게 진행을 맡은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자리가 꽉 찼습니다. 2부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기열 교수님도 새롭게 등장하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아유, 제가 더 중요한 주제에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늦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지난번처럼 이재명 소장님이와 여러분들하고 열띤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프레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목 갖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과연 꺾일지 한번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11 대책, 9.13 대책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9.13 대책은 세금 정책이라 할 수 있고 9.11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금은 들어도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안순남 세무사님이 꼭 자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11 대책은 공급 대책인데 이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 2부 역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결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 9.11 대책,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이 대책이 왜 만들어졌으며 도대체 이 대책은 왜 필요한 건지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얘기가 또 길어지면 제 느낌은 1부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에서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그 경험으로 볼 때 저 이재명 소장님이라든가 주장이 아마 많은 상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죠. 그럼 너무 앞서라는 겁니까? 상승 쪽은 제가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아, 그런 건가요? 두 분은 아마 집값 잡힐 거다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잘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별로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 그 개인 견해로는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까지도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찍어줬다. 네네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꼭 확 받았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투자처. 예전에 세무사님 그러셨잖아요. 어디에 투자해? 정부가 이렇게 투기 지역, 투기가 될 지역, 조정된 살지역. 해놓은 데만 투자하면 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찍어줬습니다. 들이 밀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정부를 너무 험하게 얘기하네. 아니 근데 기존에 그렇게 했으니까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그 갈증은 좀 해소가 됐다. 시장 반응에 일단은 일단 공급 분 채워주지 않겠냐. 물론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또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어디로 갈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또 정 교수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견해인데. 뭐 이번 대책으로 무슨 뭐 투기 지역, 그 뭐 주택 상승 지역을 그거 했다라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집값은 여전히 오르죠. 집값이 그렇게 떨어져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언제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2007년에 서울에 있는 뭐 음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5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2007년에요. 7년에는. 2007년에 갔는데 지금 최고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12년이 지난 이 시기에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8억에서 19억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가격은 한 3억. 그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9억까지 7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얘기했던 거 투자라는 거는 2007년에 부동산을 사서 지금까지 12년 갖고 있었어 봐야 사실 금융 비용도 안 나오는 어떤 상승률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것이 2014년 13년 이후에 사신 분들은 7억 9천까지 떨어진 것이 한 4년 5개월 만에 약 한 12억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주택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투기적 수요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이제 사놓으면 오른다라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9.21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2022년 이후에 주택 공급의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 따라서 주택이 이렇게 공급되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추가로 발표되는 공급에 따라서 어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지금 제가 왜 자꾸 웃냐면 시그널을 줬는데 부동산 시장 어때요? 항상 선행 지표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네.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요 억제책이 있을 때에는 공급이 계속 가격이 계속 폭등한 추세를 보이지만 네.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어우러서 갈 때에는 네. 어떻게 단기적인 파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에코버블적인 존재가 네. 존재한다라는 네. 거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도 그렇고. 네. 네. 말 좀 끊고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앉아서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우물에 앉아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요. 네. 우리가 전부 이걸 뜨고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쳐다보면은 2000년 이후에 세계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면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지수 100이면 지금 160이야. 그러니까 네. 우리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샌프란시스코, LA, 뭐 홍콩 이렇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주요 배경에는 저금리 시대가 되게 오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만 이탈해가지고 우리만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우린 폭락해 네. 이렇게 하기 참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폭락을 못한다. 네. 그래서 폭락할 때 미국 시장 폭락할 때 우리도 같이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동조화 네. 현상. 그렇죠. 고금리 또 동조화 현상 또 꼭지 맞아. 지금 얘기 잘 나왔는데 네. 단지 오늘 얘기 중에서 탈 동조화 현상도 있었죠. 지금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이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봐서 저는 아주 굉장히 그 투기, 오히려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최근에 그 경제 상황, 즉 네. 금리 인상의 이런 미국 조짐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약간 리스크한 게 생기긴 했죠. 그래서 지금 아예 나는 묻어놓을 거야. 한 10년, 20년. 그런 네. 차원이라면 얘가 좀 달라지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 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번 정책을 거꾸로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될 아이템이 나온다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 이게 약간은 사실은 시장이 죽었어야 돼요. 시장이 죽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2020년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했는데 시장이 빨리 침체 현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침체 현상이 있어야 또 개구리가 또 폴짝 뛸 것처럼 움츠리고 있다 폴짝 뛸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또 유유지 이런 부분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말이 나왔지만 어떤 주민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죠. 유유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나 후보 지역들의 땅값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건 일시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한 번에 약간의 침체 시기가 있어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 분양할 시점에 약간 미분양이 차라리 나서 입주할 쯤에 올라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급 대책에 있어서 집값은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의 한 표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서울의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감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울 일탈 세력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서울을 벗어나는 지금 시민들이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탈서울이 올해 서울 59만 명이 떠났다고 하거든요. 이 59만 명이 수도권, 그 다음에 세종시, 충북, 인천으로 많이 갔다고 그래요. 제가 충북시는 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시, 충북, 인천 이쪽에 많이 갔대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가 분명한 거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 때문에 벗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교통편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도권이고 서울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30분, 40분 만에 서울을 출근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지을 아파트 있는 곳에 주변에 싼 아파트를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답이 되지 않을까. 아주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때를 차라리 노려봐서 아파트를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세금을 정말 두려워하면 안 되죠, 세무사님. 그죠? 버니까 세금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투자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중에 올라요. 시세보다 적격화됐다 하더라도 올라요. 그 얘기에 아주 강하게, 네. 강하게 그 긍정의 표를 더 하고 싶은데, 네, 네.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한 것 중에 더 분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네. 이 얘기는 좀 길게 할게 아닌 하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세종시 네. 얘기에서 한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싶은데, 네. 세종시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네. 부분도 있냐면, 처음에 세종시 만들어진 다음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지금은 세종시 가면 살만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급을 만들었을 때, 네. 그 도시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간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그 수요가 있다는 인식만 주게 되고, 거기가 정착될 때까지 그 시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갭이 네. 나오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뛸 요인이 오히려 생겨버리는 거죠. 공급은, 공급 시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신도시 자리 잡는 시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은 가격 변동이 먼저 일어나는데 지방은 편의시설이 다 완성이 돼야 그때서야 가격 변동이 제일 크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9.11 대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에서 이제 유력 후보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현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도 이제 팔고 나가야 되고 아니면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사님. 아 그게 현금으로 받으면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채권 보상이 원칙이고 네. 부재지주 같은 경우는 그 채권 보상을 이제 하고요. 실제 거주하신 분들 실수야 중심으로 현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네. 세제에서는 현금 보상이든 채권 보상이든 똑같아요. 다만 감면세액만 차이가 있어요. 현금 보상 받으면 10% 네. 채권 보상 받으면 15% 5%만 더 감면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네. 이 세금이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땅을 뺏어갔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네. 나라에 뺏어간 것이 아니라 네. 협의양도라고 해가지고 네. 가격을 결정해서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사고 파는 것이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수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네. 시장 시세에 맞게 주기 때문에 네. 예, 줄 만큼 준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파시는 분은 양도하시는 분이야 강제로 팔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은 네. 하지만 네. 가격은 적정 시작가를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금이 이제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용당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60, 70대, 80대, 90대 오래되신 분이 갖고 계세요. 예, 네. 그거는 한번 사놓으시면 안 팔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안 팔고 계시나 보니까 상속이나 증여로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노인네들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팔아가지고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돈을 나눠주거든요. 네,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양도세를 내죠. 네. 사전에 현금으로 줬다가 증여세를 또 맞아요. 증여세 맞았는데 80세, 90세 다 되신 분들이 네. 또 5년 안에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또 맞아요. 어이구야. 그래서 자기 갖고 있었던 보상받은 금액에 최고 70%까지 세금 내신 분을 봤어요. 네. 이게 50억 받았는데 세금이 35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머어머.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그 안에 네.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그건 무지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해줘도 네. 국가에서 나라에서 빼앗아 갔는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겠냐.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그 안에 수용당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세금 땅 뺏겠다고 그런다고 화가 나셨는데 네. 보상금액도 제대로 못 받는다 또 화가 나셨는데 그렇지, 세금 폭탄까지 맞으시면 네. 우리가 속된 말로 자기 명도를 못 사십니다. 아, 진짜. 정말 주심하셔야 되고요. 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수용되는 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똑같이 중과세를 해버려요. 이게 법이 미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뺏긴 건데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중과세를 안 해야 되거든요. 네. 집이 여러 채라 하더라도 네. 국가에서 수용을 한 건데 네. 제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성남 복정지구인가요? 네. 여기도 지금 거기 보니까 30%가 주택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아마 토요일에 제가 강의를 가겠지만은 네. 그 주택 가진 사람들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은 다 주택자 중과세 걸리거든요. 네. 성남 네. 조정대상지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팔았다 큰 난리가 어떡하지? 나거든요. 어떡하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전 상담을 받아서 네. 지금 보상금액이 70%를 양도세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아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이거를... 내가 땅을 갖고 있을 때는 10억을 갖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세금 다 내니까 3억밖에 안 남아. 얼마나 네. 이게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사업 시행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업 시행자들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도로 뭐 저 SH 공사라든지 네. 사업 시행을 하는 주관들은 세금 문제는 자기들 책임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보하는 게 낫지. 소유자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때문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돼 가지고 보상금액이 네. 나오면 그 보상금액 자체가 유동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변 땅값을 또 올려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돈 여유자금 어디로 오냐? 서울로 다 투자를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유동성이 또 생겨가지고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맞아요. 일이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채권으로 주고 대토로 주고 조금 대토 보상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대토 보상도 충분히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세제 측면 지금 대토 보상 측면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네, 심사숙고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무사님. 네. 우리 수용하면은 세금을 좀 깎아주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네. 이렇게 파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도까지만 해도 초반에는 네. 양도소득은 안 물고 옛날에 네. 방위세가 있었잖아요. 네. 방위세만 물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점점 축소시키다가 지금은 네. 10%만 10%. 감면해주고 대신 그것도 한도가 1년에 1억밖에 안 해줘요. 최고 다 해봐야 5년에 1억밖에 안 해줍니다. 5년에. 최근에 보상 다 받거나 금액이 크신 분들은 감면 한도가 1억밖에 안 돼서 실질적인 예, 세금 그렇죠. 혜택을 크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전문가들 상담 받으셔가지고 수용당할 때 네. 세금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 지금 저희들이 발표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천만 평 가까이가 지금 예상된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야, 그 안에 천만 평 안에 이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들어갔다면 네. 2만 명이 지금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분들이 생각 없이 덕거덕거 그냥 세금 보상 받아가지고 사전 증여 해버리고 네. 또 얼마 안 있어도 돌아가셔버리고 그럼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까지 다 합해서 폭탄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좀 하시고 현금으로 받지 말고 사전 증여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진짜 세무사님한테 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오히려 사업의 좀 진도를 더 빨리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수용 지구에 대한 세제에 대한 전면 검토도 한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예 그래서 좀 전문가들 모아서 그런 부분을 결론은 뭐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서 그런 저항이 없으면 또 그런 데 대한 이윤도 정부 쪽에서 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요. 네. 세제에 관련된 것을 사전 안내를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네. 지금 세종고속도로 지금 그 고속도로 구간에 저희가 자문세무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자문세무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전 상담 다 무료 상담을 해줘요. 그렇게 좀 상담을 해주시면 네. 세금 폭탄 맞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죠. 좀 사업 시행자들이 그런 네. 서비스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정평가사, 그다음 변호사, 세무사들을 상대로 해서 네네. 서비스를 좀 해가지고 법률적 좀 지원을 해주면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걱정이다, 진짜. 네.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볼 때 옆집 사주도 생각하니까 정말 아우. 벌써 지금 앉은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 너무 다운됐다. 지금 세무사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운된 아니, 김에 나 없는데. 거꾸로 업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쪽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용적률은 올리고 네. 뭐 주택 상가 비율은 올리고 뭐 그 얘기 좀 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좋은 주제는 이미 하나 진짜 아주 하나 먼저 나왔습니다. 예를컨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단지 아까 이제 100만 평 거기에 대한 대단지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 발생하는 쪽은 수용에 대한 문제지만 이제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쪽이라면 그 주변이나 뭐 또 발표되기 전에 그 대상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공급 정책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냐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데 대한 오히려 중심권에 있는 플러스 알파를 주는 제도가 몇 개가 터졌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좀 전에 얘기한 상업지 얘기예요. 상업지에서 지금까지 용적률이 얼마였냐면 400%인데 물경 얼마로 올려주겠다고 하냐면 600%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물론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건데 주상복합에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시각에서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마포에서 하나 관여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요 사업 쪽의 측면에서
상업지의 주거가 안 팔릴 것 같지만 훨씬 더 수익이 높아요. 시행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낮아서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그걸 만들 수 없어서. 재밌는 거는 거기에 특화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떼돈을 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트럼프예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트럼프가 네. 맨하탄에서 바로 여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한국이 이제 그 시장이 더 크게 열리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명동 한복판에다 주거를 넣는다 생각을 해본다면 도 있는 사람이 거기에 위에 제일 노예층에 가장 위에서 바라보면서 산다는 생각을 한다면 환상적인 게 나오잖아요. 예. 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용적률 200%까지 업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건이 하나 생겼고. 아 진짜 명동은 유력하네. 그렇게 되면 명동에는. 명동은. 네, 명동은 안전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 주거가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없었죠 기존에. 네, 검토를 해봐야 되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상업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더 구체적인 건 나와봐야 된다면 예를 든 거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제일 리스크가 상가가 처리가 안 되면 시행자가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주거 비율을 확 늘려줬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 시내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지. 이게 이제 그 측면 하나 있고요. 넘자 덩어리가 크다면 네. 근데 그 측면은 또 다른 측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위치가 좋고 하면 가격 상승이 올라갈 또 다른 투자처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제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또 이번에는 얼마냐면 이게 400에서 500%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뭐 다세대 다가구가 됐던 여러 가지 걸 할 때 준주거 지역이라면 아니면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놓고 이제 투자하라는 게 연립주택 사라라고 대놓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즉 19세대, 그러니까 20세대가 안 넘어가면은 네네. 이제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걸 18세대, 17세대를 소형 아파트니까 안 되고 낡았던 것들을 네. 주변에 단독 이런 걸 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타 등 그래서 서울에 지금 못했던 걸림돌이었던 이런 부분이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지역에서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시작하고 있는 가로주택 전비 사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근데 가로주택 전비 사업은 참 활성화가 안 돼요. 그게 가차기가 힘들더라고. 그런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삼면이 도로였던 데를 찾기는 옛날에 힘들었고 그리고 또 옆 사람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번에 차라리 우리 뉴타운처럼 큰 거는 동의율이 되는데 그런 조그만 게 더 잘 될 것 같지만 더 이해관계가 첨예되고 이래서 동의가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 설득이 힘들긴 한데 제일 결격을 했긴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가의 능력이 돼버렸거든요. 결격이 뭐냐면 삼면의 도로가 일면 도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는 921 대책에 있어서 집값을 잡을 것인지 집값이 차라리 오를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로주택 정비 구역 뭐 이런 것까지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921 대책에 있어서 공급 확대 정책을 피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은 떨어진다요. 그죠? 그런데 이번 정책은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잖아요. 그죠? 2020년 이후, 2018년에서 2020년 전까지 어느 지역과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관심 갖고 봐야 할지, 그 다음에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왜냐면 집값이,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탈서울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신도시급으로 지금 미니신도시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신도시 가격들이 상당히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요 회복된 금액들이 다시 원가 이상에서 그 이상을 치고 들어갈지 그 부분도 중점적일 것 같아요.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평당가로 나올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평당가가 잣대가 돼서 과연 오를 수 있을지를 정할 것 같아요. 근데 평당가가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졌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건축비 만만치 않아졌고 건축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또 기준에 있어서 인건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비해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 저절로 아파트 평당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하 영향 평가 받아야 되지. 네. 또 그 주차장 그 면적도 늘어났지. 네.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 예예. 네.
재료값, 자재값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평당가가 높아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 집 못 사신 분들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통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신데, 이런데 노려보면 샘슨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 네, 네.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녀보니까 어떤 이제 흐름이 있냐면요. 네.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고 격차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공부하시는,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카페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분들끼리 정보 교류하는 그런 망들이 네. 참 발달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쪽은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네네.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지방 쪽으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지방 수도권. 쪽에 지금, 예, 네, 수도권은 네, 또 그 이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전 광주. 네네. 광주 같은 데도 상당히 지역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네, 대구. 예, 대구도 수성구 쪽 그런 데는 지금 상당히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고요. 네. 그 수도권 그 정보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조금 서울은 좀 조금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 순수 네. 투자 클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지금 아까 말한 탈서울 네, 네. 지금 서울을 떠난다는 개념보다도 네. 투자처로서에서 서울을 벗어나서 네. 수도권과 지방까지 내려가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러니까 보시는데, 그 요인이 네, 그런 아까처럼 것들을 서울은 좀 많이 영향을 네. 받지 않겠는 생각이 매매가 들어요. 상승과 더불어서 네. 전세가 상승이 불보듯 빤하다는 거, 그 전세가 상승에 불보듯 빤한 거, 그 요인의 또 하나는 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요런 요인들이 합해져서 아마 될 거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다는 거는 세금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약간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세금에서 자유롭죠. 안성은 어떤가요, 혹시? 안성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안성 플러스 이쪽으로는 양평 권역까지는 이제 네. 오히려 지금 확대된 수도권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연결이 되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제가 밑으로는 지금 안성에는 최대한 어떤 도로망이 형성이 되죠? 뭐 지금 이제 좀 있습니다. 네. 제2경부가 거기 어차피 뚫릴 거고 현재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뚫리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그 라인 자체가 재밌는 거는 네. 삼성 라인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계속 삼성하고 연결되는 연결 네. 라인, 제2경부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웃사이드 저 평택부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라인에 있는 건 특히나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지 저는 얘기 중에 하나 더 팁을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이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갈 게 아니라 네. 지방 중에 델로만 될 거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죠. 근데 왜냐하면 아까 세종시를 다시 한 아까 한 개밖에 얘기할 게 하나 더 네. 얘기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그쪽에 근무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것까지는 꺼려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인프라 되니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네. 또 하나 힌트 드릴게. 광주는 또 그럼 뭐냐 갑자기. 왜 광주가 네. 되냐라고 하면 혁신도시하고 연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주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인프라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데 나주가 네.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 중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 플러스 주변에 그런 어떤 직업적 네. 그 인프라가 있는 지역 근교가 자리가 좀 잡은데 이런 네. 데는 굉장히 큰 상승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미래까지 가자면 반도체 사업이 낀 회사가 있는 곳을 집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서에게는 너무 또 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대답보다는 지금에 맞는 어떤 내 자금에 맞는 그런 곳을 따를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강남만 고집할 거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보다는 차라리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역 도로교통망이 빨리 뚫리는 지역 오히려 서울 내에서보다는 사실은 수원, 뭐 강교 이런 쪽이 더 강남과 교통망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4호선, 5호선 이런 8호선 이런 데 골치 아픈 데 많은데 8호선이 좀 이제 남양주에 연결되고 이래서 많이 이제 호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강남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고 있으면 지방 어디에도 투자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세가 정말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전 교수님은 네.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고 네.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저요? 네. 아, 많이 했는데. 그러시겠어요? 아, 어디 괜찮게 보세요? 아, 우선 네. 심리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해소는 됐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시장이 저 더 치고 갈 것이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할 그렇지. 것이지는 네. 지켜봐야 돼. 네. 왜냐면 우리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가 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도 다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고 우리만 빠질 것이냐? 이거 당연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글로벌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도 같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조정 나오는데 막 치고 가기는 부담스럽잖아요. 부동산은 한 치 앞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먼 미래보다는 아 이거 분명히 나중에 나라에서 잡힐 것 같은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보다 시시각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세금 갖고 너무 무서울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세금 오르면 팔고 남는 게 있으면 괜찮잖아요. 손해보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9.1 대책과 9.13 대책,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저희 황금알까기 시간에는 집값 오르는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었지만 흐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과학적인 또 얘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거, 또 그린벨트 지역에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님하고 꼭 의논하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더 많은 걸 원하시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1599-3412, 1599-3412입니다. 오늘도 황금알까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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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이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이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8.2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그러니까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뭐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2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8.2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화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뭐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뭐 서울에 몇만 호, 뭐 수도권에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자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뭐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 4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파리 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리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뭐 참담하죠. 울산 -6%, 경남 -6.5%, 그리고 창원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뭐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뭐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바뀜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트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에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서는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게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의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수익 내기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